지금 그게 딱 자네가 지금 갈피를 못 잡아.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네. 큰 운이라는 거는 과부하가 생겨.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네나 나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네. 1년치 운도 다못써 우리가. 아, 네. 근데 그 1년치 운 그릇에 10년이 부어진 거야. 아, 과부하가 걸린 거지. 그러니까 네. 1년만 남고 9년이 넘쳐 있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로 냉면을 먹어도 맛있는지 없는지 또 냉면을 먹으면 또 짜장면이 또 먹고 싶기도 하고 내가 내 컨트롤을 못하는 거지. 그럼 또한 집안에 내무부 장관이잖아. 내무부 장관이 마음을 못 잡고 있어. 그럼 집안의 기둥이란 말이야, 내무부 장관은. 남편하고도 뒤숭숭할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당연히 그럴 거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야. 그럼 지금 운세가 사나운데 변화를 가지면 돼, 안 돼? 지금의 자리에 참고 있어야지. 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옮겨가도 그더 못한 데로 가게 되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지. 뭐 혜택이나 대우나 이런 거는 더 좋다고 다른 그쪽에서 와더라도 가보면은 일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사람이 힘들게 한다든가 지금 딱 우리 친구는 딱 모든 게 사납다는 거지. 그리고 재복을 참 많이 줬어. 이제까지 돈못 벌어봤다 소리는 못해. 응? 근데 그게 왜안 남아있을까? 또 거기다 자존심은 또 되게 강해. 촉도 되게 좋은 사람이 참 바보 같다는 거야. 하긴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 무당들도 자기 거를 못 보는 무당들이 많아. 내 운세를 못 보다 보면은 내 운명을 정작 중이 머리 못, 지 머리 못 깎는다는 소리를 우리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자네는 모든 걸 촉으로 느끼거든, 실은. 내가 일이 잘안될것 같다. 아이들이 조금 공부가 좀안될것 같다. 넌다 느껴. 그럼 그걸 갖다가 안 느, 그거 느꼈을 때는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지. 꿈으로 느낌으로 벌써 다 알려주는데 본인이 정작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잘해주겠지, 잘 되겠지. 나 역시도 잘 풀리겠지.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자네 촉이 더 맞는다는 거. 직장은 그냥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보셨지만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는데 정말 넌 좋겠다. 아, 그 이제 애인이 근데 하나가 아니라서 애인이 혹시 연하 아니야? 둘다 연하예요. 그치? 그게 있어. 자네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성 같은 거를 느껴. 그리고 또 자네가 또 인연이 된 남편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의 뭐 친구 애인도 마찬가지로, 네가 이거는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야. 무슨 매번 말인지 그래요. 알겠지? 막말로 밥도 네가 사줘야 되는 거고, 옷이고 뭐고 예를 들어서 뭐라도 네가 챙겨줘야 돼.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건데, 근데 그 애인도 그렇고. 애인은 남의 밥그릇이고 쉬운 말로 어차피 가질 수는 없잖아. 내가 잠깐 잠깐 만나고 인연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동반자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자네도 가정이 있고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애인이 내가 봤을 땐두 명이 보여. 두 명이 보여. 너 정말 바쁘겠다, 야. 근데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돼도 안 채워져.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나는 하나도 없잖아. 어떤 사람은 천생 과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네랑 같이 온 친구도. 근데 그렇게 자네 3명, 4명, 5명이 될지라도 자네는 이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 근데도 또 거기서 또 웃긴 게 네가 다더 좋아. 더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다. 애들 아빠, 친구 1, 친구 2. 왜 그럴까? 그게 보살이라는 저는 그럼 앞으로 누굴 만나도 평생 그래요? 거예요. 거기다가 자네 운까지 넘쳐 있으니까 서방이 돈을 갖다 푹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애인 1이 너한테 명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애인 2가 너한테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대래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조상 존중하고 살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나처럼 부채방을 안 들은 걸 감사하라는 얘기야.
친정 쪽으로도 아버지 쪽으로도 다 아버지 어머님도 삶이 되게 그러실 거예요. 네. 시내 쉼터가 평생 쫓아오고 있잖아. 무당집 나 말고도 많이 다녀봤잖아. 아니요, 진짜 두 모르긴 번. 해도 가보는 데마다, 네. 같은 데마다 뭐굿좀 해라, 뭐좀 해라, 너 분명히 얘기 많이 들었거든. 네. 근데 그런 게한 번쯤은 필요해. 우리가 사람만,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우리가 때가 되면 밥 먹지. 자네 조상들은 자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귀신의 돈이 정말 많아. 자네가 운이 좋고 막 조상에서 나와서 또 도와줄 때는 짭짤해. 근데 나갈 때는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 버려. 네. 존중하고 살아 바보야. 그게 뭐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는 무당들이 하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 기도 이전에 네. 굿이라는 게 필요하지. 아. 굿이라는 건잘 알아도 굿하면 사람들이 다안 좋게 생각하는데 굿은 잔치야. 네. 우리가 부모님들이 칠순이다, 팔순이다, 구순이다 이렇게 연세가 되면 우리 후손들이 형제들끼리 해서 잔치 열어드리잖아. 그거야.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저좀 도와주세요. 제 자식 좀 도와주시고 제 소망 좀 이거에 필요하다는 거지. 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 믿고 살아. 그렇지만 신이나 조상은 계셔. 좀 믿고 살아. 의지하고 살고. 자네는 내가 가급적 이 유튜브나 이런 거 찍으면서 구타라는 소리는 잘안 하는데 자네는 구타라는 것보다는 자네한테 큰 운이 들어온 거운좀 받으란 얘기. 그러면 뭐 이제 직장 문제나 이런 게잘좀 풀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중심은 나야. 네. 내 운이 좋으면은 좋은 직장, 좋은 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네가 지금은 이제 아직 50이 안 되셨잖아. 조금 공들이고 살아봐. 너 50대면 네가 갑이 될 거니까. 갑이라는 거는 뭐 보험 쪽에 계시다고 했잖아. 보험 영업사를 네가 운영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갑이 될 거라고. 공들이고 살아봐. 저는 사실 지금 남편이 두 번째거든요. 얼마나 좋아, 너. 근데 처음에도 얼마 못 살았고, 두 번째도 남편 사랑을 한 1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싶어서. 두 번만 가, 세번 가지 말고. 한번더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별거 상태거든요. 깨지는 형국이니까 깨질 거야. 근데 네. 친구하고 애인하고 살아. 아, 결혼은 안 하고, 그럼 제 반려자가 또 있기는 해요? 반려자가 있으면 친구 애인하라고 하겠니? 아, 반려자는 없어요? 가장 큰 거는 자네가 머리 깎고 비구가 돼도 나처럼 부채방울을 들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두번 가봤으면 됐지. 또 애인도 있으면 됐지. 그게 하지만 사람 욕심인 거야. 한 근데 가장 큰 사람한테, 거는 네. 가장 큰건 아까 얘기했잖아. 일기 소대 중대를 네가 만나도 충족이 안 된다니까. 그게 여자로서 막 밝힌다 이 뜻이 아니라 안 돼. 이게 채워지지 않아. 그럼 뭘로 채워야 되냐?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 아니면 믿음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그걸 채워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자네를 매일 기도해 줄수 있는 곳, 아니면 자네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곳, 이게 필요한 거지. 사람으로 채울 수가 없어, 자네는. 무속이 됐건, 불교가 됐건, 카톨릭, 기독교가 됐건, 이런 또 다른 종교가 자네가 채워져야지, 사람으로 절대로 안 채워져. 그래서 자네를 보살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무당들이 많은 사람들을 빌고 사는 게 우리 무당들이거든. 그래서 자네가 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운 받고 살아. 세상에 네. 자네가 도와줄 사람은 많아도 자네를 도울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운이 좋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나를 귀하게 좀 여겨. 네. 나를 귀하게 여기면은 그런 급의 사람이 와. 근데 자네는 자네 스스로 나를 낳으면 낳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라는 큰 무기를 줬어.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호감을 가져, 남자들이라면 자네한테. 네. 그러면 정말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 자네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가 더 좋아서 난리야. 네가 먼저 네 후다장을 다 보여줘. 네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다 해. 왜 그러냐고. 내 거는 숨겨놔야지. 밀당이라는 거 이런 거 해야지. 바보야. 근데 제가 만나는 남자가 한 명이 굉장히 많이 어리거든요. 그 친구를 애인 하라니까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지. 쉬운 말로 지금에 있는 사람 다 정리해야지. 서방부터 해서 다. 셋다싹 다요. 제대로 너한테 케어가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니, 돈 백만 원이라도 너한테 주는 사람이면 달고 가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거예요. 뭐, 육체적인 거, 사람이, 뭐, 그거야, 뭐, 풀고 산다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은 남편감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 믿음이나 종교로 채우고 살아. 정말 그거 필요해. 자네한테는 그게 답일 거고, 그리고 향후 자네가 57까지 쓸큰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 운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 받는다, 뭐, 구슬한다. 자네 같은 사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만나는 분 어머니가 30년 전에 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네가 꼭 만나는 사람이 그런 모든 인연들이 쪽으로. 그런 쪽인 거야. 네, 자, 유유상종끼리끼리.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자네하고 코드가 맞고 얘기가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 푸른들 만나게 돼. 그건 계속 그렇게 인연이 주어지는 거는 이쪽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살라는 뜻이야. 에이, 바보야. 정말 너 헛똑똑인 거. 정말 잘 살을 건데 왜 이러고 사는가 싶어. 그리고 사람 믿지 말고 살아. 언제고 모든 게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때가 되면 떠나죠. 원하건 원치 않건. 같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도 헤어지고 또 지금의 사람도 헤어져야 되고. 근데 지금 뭐 남편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그냥 옆에다 그냥 계속 둬요, 이렇게? 자동으로 언젠가는 그냥 헤어지나요? 그리고 네. 이딸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은 네. 이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흠이 돼. 애들 인생도 존중해 줘. 그러려면은 두번 가져봤으면 갖지 마라. 알겠니? 그게 더 낫다는 저는 후에 이제 아이들이 다 크면 사실은 그한 명한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거야. 빌고 살아, 공들이고 살아. 그럼 그것도 가능해요? 정말 저는 그런 인연은 없어요? 나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금 따지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얘 졸라 재수없어요. 양반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저는 결혼은 두번 했지만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은 너무 짧게 했고. 얘기했잖아. 친구고 애인이고 벗은 두고 살아. 네. 그 친구도 오래 갈수 있고 벗도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야. 네. 근데 남편의 자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로움이라는 게 자네는 평생의 숙명 같은,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이세 글자가 친구고 애인이고 서방인 거예요. 그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애인을 만나더라도 애인이 이왕이면 윤택하고, 응?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내 운이 좋아지면 그런 인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은 내가 뭔가 풍요롭고, 내가 능력이 돼야 내 아이들한테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반려자를, 평생 반려자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친구 애인 정도만 있는 것도 자네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 나처럼 만든 것만 해도. 아무튼 꼭그 운은 받고 살아. 알겠지? 알겠습니다.